오늘 중부지방과 경상도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중부 및 경상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지만 경상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는데요. 외출 시 겉옷을 챙기시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보였습니다.